독일의 전형적인 아침 식사. 계란, 양, 양 치즈와 빵, 잼, 그리고 이거 뭐냐, 소세지. 소세지. 아, 소세지. 잔디 깎기. 나무. 이제 여자친구랑 산책 갑니다. 계자. 이제 여자친구네 집 방문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동독인데 솔직히 서독하고 동독에 약간 집에 크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현재 저희가 방문한 집은 세계 2차 대전 때 대부분 지어진 집들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리모델링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독 특유의 그런 집 특징들이거든요. 사는 사람은 없고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집을 잠깐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제 본 건데 독일은 진짜 집들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런 집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적을 줄 알았거든요, 외국 와도. 근데 정말로 이제 동화 같은 집들이 많아요. 동화 같은 집들이 정원도 기본으로 있고. 저도 나중에 여자친구랑 집 사면은 이런 정원 있는 집에 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지금 팔려고 내놓은 건데 도펠하우스라고든요. 도펠하우스. 그렇죠. 도펠하우스인데 집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사는 가구는 두 개인데 집 하나를 공유하는 느낌. 나스의 카풋. 독일에서는 이런 하우스를 시네신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이런 집들이 되게 싸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게 되게 낡아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한 비용이 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이런 동독 지역은 2억도 안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집 크기도 크고 이제 정원도 있는데 이런 주변에 시장 하나 잡은 다음에 대출 받은 다음에 사서 리모델링 해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도 하고. Ich denke, das Haus kostet 50.000 oder 80.000. 오케이. 이게 전형적인 독일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지어진 집이에요. 그 당시 전쟁 때 주민들은 어쨌든 집은 지어야 되는데 되게 개별성 있게 짓지 못하고 대부분 여기 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양식의 건축물을 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다 흔히 말하는 약간 블록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집마다 조금 특색 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을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은이가 많이 말씀하세요. 맞다슨? 이시민 알? 나요? 야. 그 말씀? 야, 아저씨. 그리고 현재 다음 주면은 부활절이어서 이게 집들 대부분 이렇게 계란이 걸렸어요. 저도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아침마다 계란을 먹고 있는데 계란 좋아해서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뭐야? 독일 오면은 신기했던 게 진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박물관에만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아요. 질비해요. 이것도 되게 엄청 오래된 차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운행을 해요. 이런 게 가정용 차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벨시마크? 근데 어디서 만들어진지도 안 나와있네? 그래요.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와, 기들이. 맛있어? 멋있어. 많은 새이에요. 많은 새이에요. 많은 새이에요. 어려? 날? 야, 다스 그라마 대신 해주실래? 봐. 다스 크림 커멘. 많은 새이에요. 많은 새가 있어요, 이 집에서. 많은 새가 있어? 아!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드린 집이랑 비슷한 집인데 보면은 이게 집이 한 개처럼 보잖아요. 근데 이게 가구가 두 가정이에요. 이제 노란색하고 베이직 집이 다른 건데 벽만 공유하는 집이죠.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벽을 공유하면은 주택으로서의 장점이 좀 사라지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점심으로는 이제 이게 바스스타스 나무? 이게 부어스 수프 누들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약간 소돼지 수프예요. 근데 이 보면은 피로 만든 소돼지에다가 국밥처럼 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들 풀어서 먹는 건데 이게 동독에만 있는 걸 하더라고요. 맛을 보면은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점심입니다. 점심 동독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먹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슈퍼마트 가서 먹을 거 사러 갑니다.
네, 제가 하루 종일 얻어먹어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사고 싶은데 어머니가 허락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슈퍼마트 뾰로롱. 어이 컴 예스트 다리 깜다. 야 와이 쉐이기들이 아니죠 쉐이시딩. 독일에서는 이렇게 치즈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1kg에 한 12,000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팩으로 된 건 한 1,300원 정도 되고 이게 싸다고 해서 되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품질도 좋습니다. 이런 버터 같은 경우에는 4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독일은 진짜 유제품은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당연히 독일인만큼 전부 다 전부 다 소세지예요. 여기 있는 거 되게 종류가 많죠. 이거는 매트포스라고 해가지고 육회처럼 안 익혀 먹는 소세지인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김밥? 삼각 김밥. 그리고 여기는 빵 코너인데 독일은 이렇게 빵을 한 시간마다 구워줘요. 그래가지고 아침이면 더 싸고 이런 거 빵 하나는 한 3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엄청 큰 빵도 한 2,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원래는 120원? 한 200원 정도 하는데 세일해서 100원 합니다. 100원. 100원 하는 빵도 있고 맛이 되게 맛있죠. 그래서 독일은 굳이 뭐 큰 돈을 안 써도 이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 120원 밖에 안 하고 이건 딱 1,000원 하네요. 1,000원 정도. 길 가다 보니까 염소 있네요. 염소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사냥이라냐 사냥? 여기가 약간 시골인데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이게 차 주변에 있는데 이렇게 뭐야 저거? 염소 있네. 염소? 염소 아닌데 뭐지 저게? 사냥? 오늘 하루도 이제 거의 끝나고 밤에는 이렇게 TV 봅니다. 독일 프로그램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 KKJ라고 해가지고 갈리 줄리 원츠 거디 나이가 많은 고양이들인데 되게 건강하고 착해요. 이 거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저희가 여자친구네 집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그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당신 So wie so ein schönes Wochenende aus zu entspannen.